첫 번째로 생리식염수를 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생리식염수지요. NS, 노멀셀라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주로 약 이름을 부를 때에는 셀라인 100, 250, 500, 셀라인 1000, 3000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0.9% 생리식염수일까요? 간호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인간 체중의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가 수분이고 신체의 체액을 0.9% NaCl, 즉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가정하여 이와 농도를 동일하게 조정해서 제조한 등장액이 0.9% 생리식염수지요. 환자가 탈수 증상이 있는 상황일 때 생리식염수 주사액으로 수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겠죠. 병원에서 0.9% 생리식염수 주사액은 주로 100, 250, 500ml 그리고 1000, 3000ml를 사용합니다. 100ml, 250ml에는 주로 항생제나 주사제를 섞어서 사용하고요. 500ml, 1000ml는 수분 공급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타민이나 치료제를 섞어서 투약하기도 하죠. 3000ml는 이리게이션, 즉 관류, 세척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블래더 이리게이션이겠네요. 항암제 투약 시 투약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0.45% 생리식염 주사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프셀라인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0.9% 생리식염수에 비하여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수분 소실이 나트륨 소실보다 많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 포도당 생리식염수액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냥 DS라고 부르죠. 1리터에는 5% 덱스트로즈, 즉 포도당과 0.9% 셀라인, 즉 생리식염수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덱스트로즈는 글루코즈의 약점 표기법입니다. DS는 주로 500cc, 1000cc를 사용하죠.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액인데요. 단독 투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치료 주사제를 섞어주기도 합니다.